미국에 가면 종합병원에 진찰기록부 표지에 영어 약자로 GOK라는 영어 약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God only knows. 이 말은 모든 병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미국에서 모든 종합병원의 결론은 그 표지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를 그렇게 인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어쩌면 지구촌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의 각 가정에 전염병이 거쳐지게 하시고, 질병의 각가지 질병들이 다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는 썬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 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썬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꿔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 문제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이때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감격과 감동과 환호 속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라였습니다. 이 물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질병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국기가 있는데 이 국기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실존 인물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났냐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040년에 출생했습니다. 이세라는 아버지 밑에서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명하게 되셨고 구별하셔서 이 사람은 BC 1025년 그의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년이 지난 BC 1010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나이 30세 때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이 땅에서 나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산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에서 진도를 하시게 되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그 민족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이 백성들 가운데 나는 통치자고 나는 정복자며 나는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권력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하는 이 민족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물밑듯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이 사람 바로 엎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역대상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역대상 2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그 기도는 받아주지만 너는 반드시 네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이 사건이 역대상 21장 1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네가 다스리는 이 땅에 기근이 몰아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네가 기근을 당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것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한테 쫓겨서 다니는 것과,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전역에 퍼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전국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진노를 거치지 아니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치게 하시는, 다시 말해 전염병이 거쳐지는 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역대상 21장 18절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었는데 천사가 와서 전해줬던 그 말은,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리니,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크게 하세요.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거쳐지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내가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내가 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 하나님 모든 질병과 전염병이 이 민족뿐 아니라 내 가정에서 거쳐지게 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축복이 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불행이 왔다가도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행복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리니, 이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가정이 고통받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의 질병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전 지구촌에 하나님 더 이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올릴 때에, 예배를 드려질 때에 성경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역대상 2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에게 떨어질 때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칼을 뺐다는 것은 치는 것인데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재앙이 거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저는 감히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민족이 전부 십자가 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모든 전염병을 거치게 하시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는 모든 전염병이 거쳐질 것이고 질병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제단을 쌓을 때 회개 신앙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는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엎드렸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자신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 옷을 말합니다. 자신만 그렇게 엎드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음 같은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단만 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역대상 21장 17절에 이 사람이 바로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던 그가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러나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도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재앙이 내린 것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을 치라는 말은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저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봅니다. 모든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 탓이라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상대방 탓입니다.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그러나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내 탓이라고 돌리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회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전부가 목사님 탓이고 장로 탓이고 전부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가 어려움 닥치고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엎드린 사람은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망해도 내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내 가정을 돌아본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이것은 전부 제 탓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녀에게 왜 저 문제가 왔을까요? 그 자녀 문제는 곧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한테 똑바로 아버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가 반드시 그 가정을 훌륭한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가 회개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예물을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값없이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값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나 앞에 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몸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마음 드리고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데도 내가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이 땅에 하나님 집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막 성소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이 성소 건축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소 건축 예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얘기한다면 하나님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려질 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소 건축 예물을 드렸던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0만 3,550명으로 성경 기록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 앞에 성소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이로부터 약 4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약 40년이 흐른 그때에 역시 숫자는 40년과 똑같이 한 명도 줄어지지 않고 60만 3,55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40년이 흘렀는데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숫자가 줄이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네 번 변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도 이 사람들에게는 숫자 그대로 40년이나 40년 전이나 후나 똑같이 인구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이것을 내가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내가 천국의 자녀되게 해주셨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한 저 세계에 하나님께서 늘 영광의 자리에 우린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예물로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역이 없게 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온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전염병입니다. 질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예물을 드리게 되면 온역이 없게 하시겠다 했는데 다시 말해서 질병이 오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하시겠다는데 바로 이 속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코페르. 이 코페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가려주신다. 또 강조합니다. 용서하신다.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이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가려졌습니다. 내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삼 받았습니다. 내 죄는 가려지고 더러운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감사의 예물은 이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는 질병이 없게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때로는 욥을 얘기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을 가리켜 고난의 사람인데 언제 욥이 고난이 거쳐졌을까요? 욥기서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대단히 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42장에 고난이 거쳐지고 축복으로 바꿔지는데 그전 소유보다 갑질로 더해주시는 이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으로 번제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린 순간 욥의 고난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거전 소유보다 갑절로 대해주시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 가운데 회개신앙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든지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오늘 예배자리에 여러분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늘 제단 신앙입니다. 오늘 제단은 예배 자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될 때에 성경은 전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본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돈 많은 사람을 찾습니까? 권력자를 찾습니까?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자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은 구약인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반드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신 고인들은 성도 암흑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 누구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교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성도가 가는 곳입니다. 저 천국에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언제 성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강조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다. 성도를 모으라. 무엇을 언약합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가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되시고 오늘 하나님 언약의 자리가 되시는 제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예배 자리에서 환난이 벗어나버리고 예배 자리에서 새 시대가 열려지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온갖 환난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캄캄한 방주 속에 갇혀있던 그의 인생은 아라라시라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아라라에서 나왔을 때 창세기 8장 20절은 다음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샀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이 끝이 난 자리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무지개가 서는 자리입니다. 무지개가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내 자손이나 너는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도 가정에 환난이 닥쳤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막아낼 수 없던 이 위기 앞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라. 제단 쌓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예배 드렸습니다. 야곱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5절에 야곱의 일행을 쫓아오던 온갖 문제들을 하나님 친히 다 막아주셨습니다. 사면 고을들 동서남북을 다 막습니다. 언제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무에서 앉은뱅이된 자 잡아 일으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이 기적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는 다녔지만 늘 예배 자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축이란 말은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배 생활에서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구약에는 안식일, 그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안식일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하셨어요. 바로 오늘 개념은 주일날입니다. 이 날은 날씨가 화창하니까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가장 우선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먼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가정을 또 주일날 또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다윗은 막아낼 수 없는 이 재앙 앞에서 이 재난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이 전염병은 언제 거쳐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오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온갖 재난에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또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재난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거쳐지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예배신앙 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